오늘은 정주영이 대통령을 하려 했던 진짜 이유와 재밌는 대선 공약들, 그리고 레전드 일화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정주영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조선소, 시멘트, 자동차 등 진출한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당시 삼성을 제치고 재계 1위까지 올라섰었습니다. 그렇게 박정희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쌓으며 승승장구했지만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쿠데타로 들어서 정통성이 약했던 신군부는 대기업의 지지를 구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이란 명목하에 기업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데 비해 신군부는 그 반대였고, 당시 기업인들은 박정희 정부의 군사정권과 전두환의 신군부를 별개로 보고 있었기에 정경련 회장을 맡고 있던 정주영은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와 첫 단추부터 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만. 그렇게 언론 통폐합과 함께 산업구조 개편이란 명분으로 기업에게까지 통폐합의 칼날을 본격적으로 들이댄 전두환은 산업구조 개편 좀 해야 하니까 현대가 가진 자동차, 중공업 중에 하나 내놓으세요. 예? 지금 현대의 주력 사업이 자동차와 중공업인데 그걸 내놓으란 겁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전두환은 끝까지 버티는 정주영에게 끝까지 말안 들으면 공수부대로 현대그룹 전체를 쓸어버릴 거니 기대하십시오. 라는 최후의 통첩까지 보냈다 합니다. 결국 현대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언론까지 장악한 전두환 정권에게 1980년 8월 기업 통폐합 조치로 창원중공업, 현 두산중공업을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고, 한라그룹의 창업주인 동생 정인영까지 옥살이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두환에게 앙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정주영은 88올림픽을 유치하라는 정권의 부탁을 수용하고 일선에서 올림픽을 유치시키며 전두환과 정주영에겐 나쁘지만은 않은 관계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주영이 대한체육회장을 맡으며 올림픽 준비를 잘 해나가고 있을 무렵 전두환은 아시안게임을 1년 앞둔 1985년 돌연 정주영을 대한체육회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노태우를 앉히게 됩니다. 올림픽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두환은 일본과의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정부의 주도로 일본에게 졌다간 개망신만 당하는 꼴이었기에 민간 유치단을 망신 대용품으로 내세웠는데 그 대표가 정주영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시안게임 1년 전 정주영을 대한체육회장에서 끌어내렸다는 건 고생은 정주영만 다 시키고 떡은 노태우에게 먹이겠다는 심보였던 겁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통해 전두환은 후계자였던 노태우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한체육회장에 앉히고,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 발벗고 나선 정주영 회장은 박수를 받는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개빡치네. 그래서 정주영의 대통령 선거 출마는 이 사건이 발단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합니다. 암튼 노태우가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준비공로로 87년 12월 김영삼과 김대중을 제끼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노태우와 정주영의 갈등은 불보듯 뻔했고, 이 둘은 고작 두달 만에 갈등을 빚게 됩니다. 노태우는 88년 2월 취임 직후 곧바로 2개월 뒤 제13대 총선을 치러야 했는데, 당시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실패와 칼기 폭파 사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은 대선 결과만 놓고 봐도 국회의석 과반을 못 가져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정의당의 텃밭인 울산의 정주영의 육남 정몽준의 출마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었기에 청와대는 정주영을 불러 아들의 출마 포기 압력을 넣게 됩니다. 아니, 아들이 출마하는 거지 제가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몽준은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되고, 정주영과 노태우도 정주영과 전두환의 중공업 통폐합대처럼 첫 단추부터 틀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태우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재벌개혁을 외치며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팽창을 견제했기에 정경련을 비롯한 정주영과 항상 대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노태우 정권과 재벌들의 갈등이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89년 말 노태우는 전두환 시대의 삼조 호황과 달리 무역수지 적자와 경제 침체를 막게 되자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를 단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 대한 소문이 퍼지자 오히려 재벌들은 그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 사돈인 SK의 최종현 회장까지 나서 사돈 실명제를 한다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겁니다 라며 실명제를 반대하고, 새로 교체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팀도 반대했으며, 90년 1월 22일엔 3당 합당으로 당내 실명제 반대 의견이 가시화되자 노태우는 결국 실명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재벌님들 실명제 포기할게요. 대신 부동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안 쓰는 땅들은 다 파십시오. 그렇게 노태우는 90년 5월 8일 곧바로 재벌들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명제를 가져오면 부동산은 줘야 하는 게 정치였기에 10대 그룹 총수들은 오팔 조치 이틀 후 정경련 회관에 모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억제를 위해 첫째, 비업무용 부동산은 6개월 이내에 자진 매각하겠습니다. 둘째, 6개월 이내에 공매하지 않은 부동산은 즉각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겠습니다. 셋째, 비업무용 부동산은 일절 취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노태우는 여기에 더해 대기업의 업종 전문화 정책이란 명분으로 대기업들의 신규 업종 투자까지 억제하게 됩니다. 3조 호황을 경험한 대기업들은 넘쳐나는 돈을 자기 업종에 재투자하긴커녕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이어졌기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기업의 신규 업종 진출을 막게 되었고, 이 과정에 삼성의 자동차와 대우의 디지털 피아노 그리고 현대의 나일론 원료공장 카프로라캄 사업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좌초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부동산 자진 매각은 강제 매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니, 부동산도 팔라 하고 카프로라캄이나 삼성의 자동차는 87년에 자율화시켰던 업종인데 청와대까지 나서서 투자 못하게 정책을 변경하면 이건 뭐 진짜 해보자는 건가? 이때 총수들의 그 깊은 빡침이 보이는 일화가 있습니다. 5.8 조치 6개월 후인 1990년 12월 노태우는 재계의 불만을 달래고자 청와대로 총수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푸는데 취기가 오른 총수들이 불쑥 세상 물정 모르는 학자 출신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바람에 요즘 나라 경제가...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기업인을 잘 이해했습니다. 한번 한다면 꼭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신관리를 이렇게 빡세게 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현 정부는 공장 지을 땅도 못사게 하고 투자도 못하게 합니다.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뭐? 그럼 내가 독재자란 거요? 그해 초 오공청산이란 명분으로 백담사에 유폐된 전두환이 40년 친구 노태우에게 배신당했다고 으름장을 놓은 마당에 정주영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전두환과 박정희 대통령을 칭찬하고 독재자란 말까지 들은 노태우는 빡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총수들이 이런 말을 할 만도 한 게 노태우가 김영삼 대통령 대선 당시 정치자금을 건넨 금액만 5천억이었다 합니다. 그 5천억이 다 자기들이 낸 돈은 아니더라도 대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 땅도 뺐고 신규 업종에 투자도 못하게 하니 정권과 재계의 불안은 불보듯 뻔했고, 이 사건으로 재계와 노태우 정부는 정권 끝까지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도 레임덕이 오기 전인 노태우에게 사과는 해야 했으니 구자경 회장은 다음날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그 후론 일절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하며, 조중훈 회장은 노태우에게 정중히 사과한 뒤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다음 대선 기간 내내 노골적으로 김영삼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정 회장 사과 안 하세요? 어이가 없네. 그렇게 노태우는 91년 10월 정주영에게 주식 편식 증여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361억을 추징하겠다 발표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말 듣겠지? 응, 좋다. 정주영은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추징세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보아도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노태우는 당시 재벌이 정부의 지침을 거부한 역사가 없었기에 1360억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추징세를 때렸는데, 당시 정주영은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을 출판하며 그 돈 낼 바에야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직접적인 동기를 세무조사에 대한 앙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정주영은 해를 넘겨 92년 1월 3일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급기야 1월 8일 노태우에게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냅니다. 30대부터 매년 추석과 연말이면 연 2회씩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습니다. 30대는 연 10억에서 40억, 50엔 50억에서 60억, 60엔 60억에서 100억씩 직접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년 전부터 현 정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정치자금을 중단했습니다. 라며 정치자금 제공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곤 다음 달엔 통일국민당의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고 대한민국 레전드 코미디언 이주일을 포섭하지만 얼마 안가 이주일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지 않겠다 폭탄 선언하자 정주영은 이주일을 SBS 본사 앞에서 10시간 기다렸으며 여당 야당을 피해 제주도에 잠적했단 걸 알고 전국을 뒤지며 이주일을 찾아내 통일국민당에 포섭하고 자신을 연기했던 최불암, 배우 강부자 그리고 여당의 공천 탈락자 등 인지도 높은 인물들을 섭외하며 세를 넓히고는
2012년 3월 24일 치러진 14대 총선에서 통일국민당은 투표율 17.5%를 받으며 31석을 얻어냈고 단번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새끼가. 노태우는 자신의 자민당인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도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가만히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세무조사를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를 무시하듯 92년 4월 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5월 6일엔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치며 내 생애 지금이 최대 시련기지만 지금의 시련은 최대의 결과를 낳기 위한 진통이며 시련이 있기에 성공할 것이다 라며 현대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입당하여 당원이 1200만에 달하자 자신만만했습니다. 92년 12월엔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현대 계열사의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김복동, 이종찬, 김동기를 끌어들여 취약한 입지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12월 15일 정말 터뜨렸으면 안 됐을 초원 복집 사건을 폭로하게 됩니다. 당시 김영삼, 김대중은 20% 초중반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정주영도 무시 못할 수치였기에 부산의 정부기관장들은 초원복국 음식점에 모여 그 유명한 우리가 남이가 와 부산 경남 경북까지 이렇게만 단결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 지역감정이 유치할지 몰라도 고향발전은 도움이 돼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라는 대화를 나누는데 당시 통일국민당은 미리 설치해둔 녹음기를 각 언론사에 전달하며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주영의 생각과는 달리 역풍을 맞아서 언론사는 지역감정 유발 기획이 아닌 불법 도청에 초점을 맞추며 김영삼이 부진하던 대구 지역의 표까지 결집시켜주게 되고 김영삼의 대통령 당선을 오히려 돕게 됩니다. 이게 정주영에겐 정말 최악의 판단이었던 게 김영삼은 정주영에 대해 정직하고 경우가 바른 사람이라며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좆대바라식으로 정주영이 칼을 들이미니 김영삼도 빡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자동차 편과 김승현 회장 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김영삼은 보복 하나는 끝내줘 는 사람이었고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조선총독부 철거까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은 곧바로 93년 1월 15일 정주영을 출국 금지시키고 선거법 위반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3년의 실형을 받게 하는데 고령의 나이와 정치보복으로 보여질 수 있었던 터라 구속시키면 내가 뭐가 되노 라며 법정구속은 면해줬다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 김영삼은 현대의 대출을 끊어버렸습니다. 현대는 다행히 미국계 시티은행만이 대출을 해주어 숨통을 틀 수 있었다고 하는데 김영삼의 정치보복에 빡친 정주영은 김대중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한 번 더 대선에 출마하려 했지만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았던 정주영의 오남 정몽원은 또 다른 정권의 보복이 들어온다면 가망이 없다 판단하여 대선 후보 등록 용지를 가로채 정주영의 대선 출마를 막게 됩니다. 그 후 현대는 지원하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며 LG 반도체와 기아를 물려받는 특혜를 누리고 정부와 함께 대북 사업을 하다 김대중 정권 말기 5천억 규모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휘말리게 되며 정몽원 회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현대는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주영의 책 제목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를 비꼬며 대선에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정주영은 98년 자신의 자서전에서 5년 전 내가 낙선한 것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YS를 선택한 국민의 실패이며 나라를 IMF라는 나락으로 끌고 온 YS의 실패입니다. 나는 그저 선거에 나가 내가 뽑히지 못했을 뿐이고 후회는 없습니다. 혹자는 대통령 출마에서의 낙선을 두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주장하던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라고 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디쓴 고배를 들었고 보복 차원의 시련과 수모도 받았지만 나는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암튼 여기까지가 정주영이 대통령을 도전한 이유와 그 과정이었고 이제 정주영이 대선 기간 중 했던 재밌는 공약과 사실들을 알아볼게요. 정주영은 재밌는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현 상황에 굉장히 필요하고 가장 신선한 공약은 바로 반값 아파트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반값을 맞출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땅값 수익과 로비 비용을 없애고 원가를 낮추어 반값을 맞춘다는 개념이라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공약은 초등학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들만 공짜로 급식하겠다며 주민투표까지 갔다가 사퇴한 공약인데 오세훈보다 무려 19년을 앞서간 공약이었고 현재도 무상급식은 경상도에서 100%는 하지 않는다
한다 합니다. 또 재밌는 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인 자신이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를 신설하려 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여성부 기관장 직제를 신설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려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북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산당도 합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 듯한 말을 해서 공격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정주영의 대선 기간 중 있었던 재밌는 사실들과 일화들로 넘어가 볼게요. 정주영은 388만 표, 16.4%의 표를 얻으며 3위로 낙선했는데 당원이 1200만인데 고작 388만 표라니 우리 당원들은 도대체 어디에 투표한 거야 라며 고개를 떨궜다 합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 현대 임직원수보다 적은 표가 나오자 굉장히 흥분했다며 실제로 현대 직원들이 자신을 찍고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만 설득하면 당선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합니다. 92년 78세란 나이에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진영에선 정주영의 나이를 걸고 넘어졌는데 재밌는 건 정주영은 보란듯이 건강진단표를 공개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라고 사진까지 홍보하게 됩니다. 92년 4월 18일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키 173에 체중 76kg, 혈압 정상, 청력도 정상, 시력도 안경 안 쓴 상태에서 0.4, 0.2, 간 수치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투표를 할 때는 부인과 함께 동반하기 마련인데 변중성 여사는 평생 내조하면서 살았던 것 때문인지 대선 기간 중엔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이명박도 정주영에게 스카웃 제의를 받았는데 거절하고 김영삼에게 가자 정주영과 이명박의 사이가 틀어져 버립니다. 충남 보령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정주영이 나오기 전 사람들을 모아야 하니 유흥업소 여직원을 동원하여 나체쇼를 보여주다가 특정 부위를 남겨놓고 벗으려 할 때 청중이 말렸다 합니다. 당연히 통일국민당은 이 사건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처벌받았습니다. 통일국민당은 김영삼의 정치보복으로 정주영이 정계은퇴를 선언하자 소속 의원들이 민주자유당에 입당하거나 정계은퇴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주일은 같은 당 의원들한테 한몫겨 봐라 는 무시를 받았다며 여당의 스카웃 제의에 지역구인 구리에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 구리의 실내체육관과 구리여고의 강당을 좀 지어달라는 조건을 지르고 보산식으로 던졌더니 바로 콜하고 예산이 반영되어 체육관과 강당이 지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주일은 역시 여당이 좋더라 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주일은 딴 따라가 뭘 한다고 정치냐 라는 말을 들을까봐 상당히 진지하게 국정활동을 했다 하며 다음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기엔 나보다 코미디를 더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라는 개쌈 레전드 명언을 남기고 정치판을 아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또 다른 레전드는 차화준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벌어졌습니다. 반드시